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약자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 사회를 맡은 국민의힘 기획조정구 기획부의 전정욱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그리고 또래 살인 사건과 같은 흉악 범죄로부터 스토킹 범죄, 마약 범죄까지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과 피해가 심각합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여성, 청소년 등 상대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 예방 등 다양한 대책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경북 상주시 문경시 국회의원이신 이미자 경북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이시자 경북 영천시 청도군 국회의원이신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북 구미갑 국회의원이신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지혁 국회의원이십니다.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정의용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지역 치안을 담당하고 계신 최주원 경북 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칠곡의 안전을 담당하고 계신 칠곡 이승목 경찰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해 주실 칠곡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한상욱 과장님을 비롯한 수사팀원분들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사회를 위해 의견을 오늘 간담회에 전달해 주시기 위해 칠곡에 거주하시는 여성 주민 여러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내일 동행 인물 감사장 전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헌신해 오고 계신 타의 귀감이 되신 분들을 국민의힘이 내일 동행 인물로 선정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국민의힘 역시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칠곡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수사팀은 작년 한해 경북 경찰 청에서 평가한 베스트 여청 수사팀으로 세 차례 선정되는 등 약재 대상 범죄 예방과 검거 피해자 보호에 힘써 왔습니다. 감사장은 한상욱 칠곡 경찰서 여성 청소년 과장님께서 대표로 받으시겠습니다. 당 대표님과 한상욱 과장님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칠곡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일동,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칠곡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수사팀의 아낌없는 헌신이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되었기에 대한민국 내일 동행인물로 선정하여 감사장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민의힘도 칠곡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7월 5일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공직선거법 등 관계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경찰관님들께 감사장밖에 못 드린다는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경찰관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여기 주요 참석자 하신 분, 주요 당직자 분들하고 경북 청장님, 칠곡 경찰서 서장님 등 수사팀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촬영하겠습니다. 먼저 예, 정면을 보고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7곡 하면 화이팅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7곡! 화이팅! 이제는 7곡 하면 안전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7곡! 안전! 네, 감사합니다. 예, 자리가 정돈되면 이어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부터 참석해 주신 분들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백선엽 장군 다부동 전적 기념지에서 이 3주기 기념식도 하면서 나라의 안전을 지켜오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그런 기념식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칠곡에 사신 이 3주기 백선협장 3주기 기념식에 내려오면서 칠곡 쪽을 상황을 조금 살펴봤더니 우리 칠곡 경찰서에 여성 청소년과 수사팀이 경북 경찰청에서 베스트 수사팀으로 꼽는데 3년 연속 1등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대단하시다. 이런 분들이 칠곡의 안전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름다운 동행 감사장을 들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감사장만 가면 되냐? 이거 봉투를 하나 들고 와야지. 그랬더니 이게 선거법상 안 된답니다. 선관위가 또 안 된다 그러고. 아, 그럼 선물이라도 하나, 기념품이라도 사서 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것도 또 안 된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만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으로라도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최근에 와서 흉악사건이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과거 5년 전, 10년 전과는 너무나 다르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제도가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제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심각한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라는 것이 고쳐지고 성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피의자 공개 제도가 이렇게 처음 도입되긴 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심각하게 공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미처 못한 터였습니다. 12여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래서 이 신상 공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는 사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상황 자체를 보면 어떤 흉악범의 모습을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경찰서에서 뭐 이게 그 법원으로 이송되거나 뭐 검찰청으로 이송되거나 이렇게 할 때인데 마스크 쓰고 모자 다 푹 눌렀을 뿐이고 해서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남편을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그 고유정의 커튼머리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 모습도 얼굴은 다 가려져 있었고 최근에 있었던 20대 과외 앱 살인 사건 피의자 정유정도 얼굴 알아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부터는 좀 더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당정 회의를 몇 차례 하면서 개선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앞으로는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 같은 모습,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형 같은 모습,
N번방 피의자 안성진의, 안성진과 같은 모습, 심지어 미성자 성착 취물을 유포했던 박사방 사건 피의자 조주빈과 같은 모습, 이런 형태로 몇 년 전 학생 때 사진 그런 거 나온 거는 절대로 없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동, 뭐 청소년, 여성 이런 그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묻지마 폭력 사건, 그리고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 이런 사람들은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 수사 단계로에서 재판이 넘어간 피고인이라고 하는데요. 재판에 넘어간 사람들을 또 공개하는 제도가 우리 법에 지금까지 없었으면 조금 어찌 보면 황당한 거죠. 이미 죄가 많다고 해가지고 재판으로 넘어가 있는데, 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넘어가 있는데 그 사람 얼굴은 공개가 안 되고, 아직도 수사 초기 단계인 사람의 얼굴은 공개가 되고, 이런 모순인 것도 우리가 사실 간과한 채 그동안 넘어갔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판 넘어가 있는 피고인까지도 다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제도를 좀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최근의 사진을 찍어서 내도록 하자. 그래서 법을 이게 지난달에 21일날, 지난달 21일날 법안을 제출해 놨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마 우리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담당 간사원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7월 달에 최우선 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행정 쪽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 제정 이전부터 열심히 안전한 도시, 그리고 국민이 좀 더 재산을 지키고 자신이 편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 주신 우리 경북경찰청의 7곡경찰서 베스트 수사팀, 여성 청소년과 수사팀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 7곡군에 많은 우리 주민들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자율방범대, 또 여성 자율방범대장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 여기서 또 말씀을 더 듣고 우리가 고쳐야 될 거나 보완할 게 있으면 더 잘 보완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자 경북도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약자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이곳 우리 경상북도 칠곡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기현 대표님 열정이 넘치시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만희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또 항상 범죄와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우리 최주현 경북경찰청장님, 그리고 이승목 칠곡경찰서장님, 그리고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칭찬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3년 연속 베스트 수사팀으로서 이곳 칠곡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황상욱 과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우리 또 손영일 팀장님의 또 탁월한 리더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뭐 약자 범죄 지금 요새 한참 진짜 약자 중에 약자죠. 말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 눈도 한번 못 마주치고 살해되는 영아 살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또 장애인들, 여성, 그리고 또 노인, 여러 가지 그 약자들이, 약자분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말씀 잘 경청하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이만희 그 정책위 수석부의장께서 행안위 간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 주시는 거 잘 경청해서 저도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지역 칠곡군을 포함하여 고령군 성주군 국회의원이신 정의용 의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고령 성주 칠곡의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을 정말 길게 적어왔는데 오늘 우리 김기현 대표님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 우리 경북 칠곡군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칠곡 주민분들께서 대표님 환영하는 현수막을 많이 걸어놓으셨던데 주민을 대표해서 또 우리 대표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 칠곡군을 방문해 주셨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회 연속으로 베스트 수사팀이 돼서 우리 칠곡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칠곡경찰서
여천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수사관님들 그리고 우리 경북 전체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최중원 청장님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칠곡군이 안전하기 때문에 대표님 오신 겁니다. 예. 그래서 모델 케이스로 잘했다고 칭찬할 게 있으면 칭찬하고 또 우리가 다른 지역에 또 홍보하고 또 모범 사례로서 또 이렇게 선보일 게 있으면 선보이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부족함이 있다면 이 자리에 우리 칠곡에 많은 뭐 저한테는 뭐 누님도 계시고 뭐 재수 씨도 있고 막 그러네요 보니까 우리 대표님께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표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칠곡군 주민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약자범죄 예방 관련 저희 국민의힘의 추진사항 경과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경과보고는 경북 영천시 청도군 국회의원이신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경북 영천 청도 지역구 이만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 너무 우리 정의용 의원님을 좀 편애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 기억으로 얼마 전에는 성주 가셔서 참외 들고 막 그러셨던 것 같은데 또 칠곡에 오셔가지고 오늘 감사장 이렇게 주셨지만은 나중에 우리 예산이나 또 고생하신 우리 칠곡 경찰서 직원들 승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그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 오늘 이런 약자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 참 뜻깊은 자리인데 이렇게 대표님 주의해서 감사드리고요. 저기 PPT 보시면은 사실 주요 내용은 인사 말씀을 통해서 대표님께서 거의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전에 발생하는 흉악 범죄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높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현장의 그 사람의 어떤 그 알 권리 부분이 현행 제도로는 많이 제한된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도 보시면 뭐 부산 돌려치기 사건이라든지 또 정유정이 같은 또래 살인 사건 등에 대해 가지고 많이 있는데 결국 주요 내용은 2010년도부터 이 제도가 시작이 됐는데 이 제도가 한 12년 진행이 되면서 지금까지 공개 결정이 된 것은 47건이었습니다.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고 또 그 공개되는 사항 자체도 현재 모습이나 현재 상황이 아니라 그전 과거에 뭐 고등학교 때 사진 뭐 이런 것 등등을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6월 18일 우리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중대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좀 더 확대하고 또 모습 자체도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가 돼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달에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요 내용은 지금까지 제한되어 있던 특정 강력범죄, 뭐 살인, 뭐 당도 이런 정도에서 이제 멈추던 것을 좀 범위를 좀 상당히 확대했습니다. 그 범위뿐만이 아니라 아동 대상의 성범죄, 조직폭력, 마약 같은 특히나 또 묻지마 폭력범죄 같은 것들도 공개 대상에 일단 포함을 시키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일종의 머그샷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수사 단계에 있는 어떤 피의자 그리고 재판 단계로 넘어간 피고인의 사진을 최근 사진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 현재의 모습들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이런 머그샷 도입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행법에 모두 다 이제 포함을 시켜서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상임위와 전체 법사위를 통해서 이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단계에서 차질 없는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중에서 이 특별히 문제가 됐던 특정 중대 범죄에 대한 피의자 확대 범위 그리고 이제 머그샷 제도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자유롭게 그 여성 청소년과 수사팀 여러분들과 칠곡 주민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활에서 느끼셨던 제도 개선 사안이 있거나 아니면 그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그 자유롭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그 베스트 수사팀으로 선정돼서 감사장까지 받으셨는데 한상욱 그 여성 청소년과 과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서 베스트 수사팀이 되셨는지 그리고 좀 더 제도 개선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먼저 말씀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칠곡 경찰서 여성 청소년 과장 한상욱입니다. 먼저 지난해 3회 연속 우리 경북 경찰청 주관 베스트 여청 수사팀으로 선정된 영광에 이어 오늘 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께서 직접 감사장을 수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교제를 거부하는 전 여인을 살해하려는 살인 미수 피해자와 신상관리 대상자인 상습 성폭력 피해자를 신속히 검거하여 구속하는 등 강력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안전조치 및 상담, 치료 연계로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연속으로 베스트 수사팀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 칠곡서 여성 청소년과는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범죄 예방에 여성 안심 화장실 설치 27개소, 안심 기각길 조성 3개소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여성 안전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통합 솔루션을 개최하여 상담, 보호시설 연계, 그 다음에 경제적 도움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제공하기 위한 CCTV 등 치안 인프라도 조성 확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 29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재발 방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고무적인 점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국회와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반의사 불벌죄 폐지 등 법률이 개정되어 더욱 처벌을 강하게 된 점은 여성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찰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여성이 살기 좋은 이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과장님의 그 노하우 넘치는 이런 안전과 관련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약자 중에서는 또 장애인 분들에 대한 약자 범죄가 또 중요한데요. 이 지역에서 장애인 분들 많이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정신재활센터 소중한 사람들의 그 이호견 단장님께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중한 정신재활시설인 소중한 사람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호견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그 20대 또래 살인 사건이나 묻지마 폭력 같은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사회적 외톨이든 정신질환자와 관계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사회적 지지망 확대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칠곡에서는 일찍이 2013년인데요. 바우처 사업으로 정신건강 토탈 케어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을 직접 방문하여 1대1 상담을 통하여 1시간입니다. 증상관리 및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사회적 관계를 하는 대상자들은 큰 문제 없이 어우러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망을 확대하려는데 몇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대상자 연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정신장애의 개념에서 볼 때 서비스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더 긴 서비스 기간을 요청드리며 셋째로는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넷째는 칠곡군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청드립니다. 정신건강 토탈 케어 서비스는 예방적 효과가 아주 큽니다.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요.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결국에는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라는 단어를 보고 저의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그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으니까요. 국가적 차원, 국민의힘 차원에서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제언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슴이 뻥 뚫리는 제언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칠곡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김혜민 국장님으로부터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칠곡군을 방문해 주신 우리 김기현 당대표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이제 은둔형 외톨이가 저희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을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보니 이제 분노도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우울증도 발생하고 이러한 추세입니다. 저희 칠곡군에도 마찬가지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은둔형 외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분노와 관련되어서 또 사회적으로 범죄와도 많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들여다보면 어렸을 때 양육 과정이라든지 가정 환경에 많은 영향을 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 환경에 경험했던 이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 저희가 이제 이러한 어려운 가정 환경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한 대안으로 저는 이제 제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저희가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이제 부부 사이에 그 부모 교육을 좀 정책적으로 한 10시간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제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혼이라 하면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낙이나 하고 사실 드러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혼 과정에 대한 좀 지원도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런 이혼 과정에 대해서는 엄마는 아빠의 역할 그리고 아빠는 엄마의 역할에 대해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하고 역할에 대한 정체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 양육 환경에서 또 양육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혼 과정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자녀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든지 부부 지원 프로그램이든가 교육 같은 것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을 점차 확대해서 지역사회와 잘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좀 제안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민 국장님께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안정된 가정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부분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기대되는 분이십니다. 이 자율방범대 하면은 이 지역사회의 이제 안전을 또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대장님이십니다. 장경희 칠곡군 여성자율방범대 대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가까이서 김기현 대표님을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장애인 부모회라는 단체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2인 1조로 해서 그 저기 장애인 그 가정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그분들이 이제 뭐 혹시라도 뭐 가정 폭력이라든가 혹시 뭐 노동력 착취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을런가 싶었고 또 그 장애인 자녀들도 혹시 방임이라든가 위생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옆에서 보기에 또 지저분한 거 그런 것은 저희들 가서 좀 치워주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또 가면은 또 남의 집에 또 혼자 이렇게 가면서 빈손으로 못 가거든요. 이게 선물 같은 거 한 개씩, 음료수 같은 거 한 개씩 들고 가게 되거든요. 가서 앉아서 담소 나누다가도, 예, 그분이 보면은 이렇게 나가고 싶어 하세요. 우리 청소하는데 가방 하나 조그만 거 들고서니 이렇게 나가고 싶어 밖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장애인이다 보니까 혼자 나갈 수가 없고 멀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면은 이렇게 한 번씩 바람 쐬러 다니다 보니까 뭐 근교에 막 카페라든가 아니면 꽃 구경 간다든가 아니면 축제라든가 뭐 이런 데 있으면은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보러 타니까 우리가 청소해 주는 거 이렇게 보고 빨리 끝나고 가자고. 가방 들고 이렇게 막 옮겨 그러고 계세요. 그럼 청소 좀 빨리 끝내고 같이 차 타고 근교에 나가고 같이 뭐 카페 앉아가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담소도 하는데 예, 가다 보니까 저희도 아무리 자율적인 방법 봉사지만 경비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율적으로 하지만 예, 저 경비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칠곡군에 이렇게 정이 넘치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한 분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희 사무국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칠곡연합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송선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그 당대표님을 이렇게 뵐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가문의 영광입니다. 저는 방범대 그 외간 여성 자율 방범대를 시작으로 연합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한 10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주가 순찰이었고요. 요즘은 이제 또 순찰뿐만 아니라 뭐 독거 노인이나 여기 아까 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가정도 방문을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길을 다니다 보면 또래 아이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어떤 계급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TV에서 그 종편에서 하는 범죄를 재생했는 드라마 같은 거 뭐 언론의 자유도 있고 또 알아야 되는 의무도 있긴 하지만 너무 위험한 그 모방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촉법소년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언론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 청소년기의 모방범죄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런 약자범죄에 있을 때 항상 마음 졸이실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 학부모를 대표를 해서 순심여고 학부모의 회장이신 정나영 선생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얼떨결에 어제 연락을 받고 갑자기 간담회 참석하게 되었는데 당대표님 그 김기현 당대표님을 만나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그 미성년자들 보면은 그 성범죄자들 뭐 집으로 우편물이 온다든지 그 여성가족부에서 알림 문자가 오는데요. 보니까 그 일반 그냥 20대, 30대, 뭐 40대 요런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 정보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 부산의 그 돌려차기 사건을 보면 20대들은 전혀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조금 조심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아마 그런 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이제 20대나 30대나 40대 여성분들께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니까 이제 문자나 알림 여성가족부에서 똑같이 미성년자가 없는 가정에서도 그걸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걸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는 칠곡군의 좀 오피니언 리더분들 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는 진짜 칠곡군의 찐 칠곡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시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정나결 선생님께서 예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말했듯이 뭐 장애인이나 이제 성폭력 관련해서 말씀을 다 주셨는데 저는 학교 학폭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학부모다 보니까 학폭위도 청소년이 관련돼서 여기 계신 여성 청소년과 경찰서에서도 많이 나오셔서 일단은 학폭위가 열리면요. 구성원이 있어요. 구성원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구성원들이 옛날에 말해서 소위 치맛바람 쪽으로 쏠려서 결과가 흐지부지하게 끝나거나 그래서 조금 더 재정비나 규칙이나 규율들을 좀 더 확고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피해자는 좀 더 피해자 신분으로 더 많은 거를 피해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칠곡 지역은 아니고요. 이제 많은 엄마들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모 선생님의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저기 학교에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면 산으로 방석을 들고 간대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무슨 얘기야 하니까 무슨 야외 활동을 하나 이랬더니 지금 짐작하시는 그런 일들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교사가 밖에 나와서 일반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학교에 자기가 교사인데 그 옆에 사람한테 우리 학교 애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방석을 가지고 산으로 가. 그러면 학교에서 아니 어떠한 방도를 안 취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은 학교 선생님이 이제 청소년들이 사실은 위험하죠. 못 모르고 제일 무서울 때니까. 그래서 교사들도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훈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제한 쪽도 많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올바른 청소년들에게 훈육할 땐 훈육을 하고 또는 부모 교육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폭위가 열려서 그 가해자 학생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 학부형의 부모 교육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가정교육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모 교육이라든지 학생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학교에 계신다면 그런 치맛바람이나 그런 좀 강한 부모의 역량,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의 그런 역량을 받지 않고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재정비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소년기의 학교 내에 그 안전에 대해서 좀 강조해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일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는데 이현정 예, 선생님께서 당대표님 옆에 오랫동안 앉아 계셨습니다.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돌려차기 사건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범인이 전과 18범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불우하게 컸다는 이유만으로도 이제 형량이 20년밖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안에 깜빵 동기생이 나와서 하는 말이 피해자를 어떻게 보복하겠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데 20년이면 그분이 50 정도에 나와서 보복을 하면 큰일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피해자의 편에 서서 조금 더
이렇게 형량을 조금 더 올리든 이렇게 해주셨으면 조금 좋겠어서 말씀을 합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분은요. 그 일선에서 여성 청소년 관련된 범죄에 관련된 수사도 맡으시고 해결을 해 주시는 우리 여성 청소년 팀 그 정정민 경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칠곡 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정민이라고 합니다. 자, 앞서 무거운 이야기가 너무 많이 오갔는데 대표님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가시지 않을까 너무 염려스럽습니다. 네, 저는 이제 5년 동안 여성 청소년 수사팀 근무를 하면서 평소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이제 스토킹 범죄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스토킹 피해자들 대부분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해자들의 괴롭힘에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케어할 수 있는 전문 상담소가 없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금 피해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여성 상담을 위해서 지금 1366 그 긴급전화 그리고 종합상담센터 이런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여기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전문성이나 책임성은 다소 미흡한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도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경각심을 좀 많이 못 깨달은 경우도 있고 타인의 그 의존성 그리고 집착 이런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가해자 또한 상담 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그 상담 치료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가해자 피해자들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상담소를 전국적으로 설치해서 추진한다면 스토킹 피해 방지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더욱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선에서 정말 그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제언이었습니다. 그 오늘 참석하신 분들 말씀은 다 한 분씩 다 들었습니다, 대표님. 예. 굉장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혹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우리 참석하신 의원님들 중에 이거는 꼭 제가 답변하고 싶다는 분이 계신 말씀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이만희 의원님께서 그럼 우리 수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고 혹시 말씀할 분 계시면 좀 듣고 제가 종합적으로 쭉 질문 주신 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맞습니다. 청장님 오셨는데 자리값은 하고 가시죠. 예, 경부청장입니다. 우리 김기현 대표님 멀리 칠곡까지 오셔가지고 칠곡경찰서 여청수사팀을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만희 정책위 수석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범인 근거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범인 근거 이상으로 피해자를 조금 더 보듬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신상 공개 범위 확대 그리고 요즘 뭐 이렇게 사람이 사진 찍더라도 처음부터 뭐 뽀샵 처리하고 이러니까 현지라고 사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머그샷 도입을 해야 된다는 입법 취지에 저희들도 크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우리 경찰은 그런 법이 시행되기,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기 전이라도 현장에서 범인 검거는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오늘 다양한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제도화되기 전에라도 저희들이 뭐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찰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찰이 하고 또 그리고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구해서 조금 더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범인 검거자가 아니라 경찰이 우리 사회의 약자와의 약자라
범죄 해결이라는 이런 그 우리 공동체의 문제 해결자 입장에서 조금 더 우리 저 뭐 칠곡군과 그리고 관련 우리 시민단체와 또 협조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을 일소하도록 매순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소중한 말씀 그중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열심히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오늘 오시니까 예산하고 인력하고 이런 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건의가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증가하는 현장 업무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기대치가 자꾸 이렇게 국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저희 국가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담아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성 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그 사안들, 예를 들어서 가정 폭력, 뭐 학교 폭력, 또 예를 들어서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왜 가장 어렵냐 그러면은 범죄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경찰의 대응이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범죄의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규정에 정해서 제대로 대응하면은 그 사안 자체를 또 결과 자체가 가볍게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잘 추가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 대응하면은 그 결과가 뭐 살인이라든지 이런까지 얼마든지 발전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을 다루시기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긴장감 있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 스토킹 범죄 관련돼서 아직 제대로 된 전담 경찰관도 다 수용하지 못하는 정원이 그런 실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그 저기 뭡니까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아마 대표님께서 이제 다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일부 이제 사실 자치단체나 또 경찰청을 통해서 이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은 지금 마련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유 공유 재산이라 그래가지고 나라의 아니면 또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뭐 땅이나 시설 같은 것들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제출돼가지고 현재 우리 행안위 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되면은 이게 좀 더 현실적으로 활동하시기에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분 말씀 계시면 주시고 아니면 제가 답변을 종합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저기 그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까 상금 봉투도 안 들어오고 선물도 안 들고 온 입장에 체면이 말이 안 해서 우리 이승복 소장님 우리 칠곡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칠곡 경찰서가 하고 싶은 사업 꼭 해야 되는 사업을 한번 빨리 뽑으셔가지고요. 청장님은 또 올려주시고 청장님은 그 무조건 서울로 좀 저기 우리 이만희 간사님 좀 보내주십시오. 그 대신에 우리 서장님께서는 여기 저기 밥 한 개 사주셔야 됩니다. 예. 그 칠곡 경찰서가 칠곡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금 하신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좋은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우리 행안위 간사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만약에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 고자질 해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관절 시켜놓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드리고요. 선물 대신 그거로 대응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제가 쭉 다 메모를 했는데요. 말씀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은 야, 여기다 천사들이 모여 계시는구나.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정말 존중받아야 되고 사회로부터 사랑받아야 될 분들이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시간도 노력도 쪼개가지고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마음으로 보살피는 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천사의 마음이 칠곡군 그리고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뺑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이현정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형량 관련해서.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보복을 암시하거나 사실상 보복이 뭐 이렇게 두려워지는 상황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형량 반영이 안 된다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도 그 문제를 우리 고위당정회의를 하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대출 의원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가중에서 법정형을 좀 더 올리도록 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해 놓고 법사위에 지금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법원의 양형 기준에서도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 그리고 검찰 구형에서도 이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도 요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법원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구형량이나 선고 형량에 정하도록 요청해놓고 있고 법안도 그렇게 저희들이 일단 상징해놓고 그런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할 것인가 그 정도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참 그리고 여기 우리 참여하신 우리 그 귀족 직원들께서는 메모 쭉 하셔가지고요. 이거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피드백 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연락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내용을 정리하신 다음에 질문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피드백을 꼭 그 문서를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 이쪽으로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로 우리 정정민 팀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제폭력, 데이트폭력을 교제폭력을 쓰는 거 보죠? 네, 데이트폭력보다 교제폭력이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그치?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금 문제가 그 부분이 블랭크가 생긴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그죠? 가정폭력성 폭력과는 달리 그걸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서 방법을 찾아서 이건 또 다른 쪽 보건복지부나 행안정부 양쪽에 걸려있는 소관이어서 챙겨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용현 단장님 네, 이용현 단장님께서 그 주셨는데 걸림돌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주셨는데 그 서비스 기간을 늘려야 된다거나 뭐 자문 인력 양성하고 지속적인 재교육 보충 교육도 필요하고 경북 전 지역 그런데 경북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확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결국 이제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을 어디에 우선 배정할 거냐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지원이 못 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한번 살펴봐서 저희들이 좀 더 한 스텝 더 나아간 방안을 발전한 방안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행민 국장님 해주셨는데 은유형 외톨이들에 대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면서 결혼 전에 부모 교육을 참 사실 하면 좋은데 의무 교육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민들에게 모든 국민들을 마치 이런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제할 수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아마 지자체 차원에서 이 주민 자치센터를 통해서 꽤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해 보셔가지고 모범 사례들을 각 지자체에다 좀 이렇게 알려드려서 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교육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는데요. 그 내용을 전체를 한번 모아봐 주십시오. 전국에요. 그래서 모델 케이스를 더 확대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경찰청장님께서는 아이가 열심히 잘 좀 도와주십시오. 칠곡 경찰서를 특별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그 이 정나영 학부모님 말씀 주셨는데 꽃도 감사히 잘 받았고요. 그 이게 뭐 지금 막 미성년자를 둔 집안에만 그게 가는가 보죠. 아, 그건 제가 잘 몰랐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막 사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합리적인지 한번 봐서 제도가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면 제도를 고치도록 하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또 사유를 또 설명을 드려서 그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 우리 정나결 그 주민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 학폭이 이게 뭐 파워풀스네 해가지고 뭉개진다. 충분히 저는 공감이 됩니다. 저는 이걸 말씀하시기 전부터 저는 이런 걸 현장에서 몇 차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학폭위가 이거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학교 폭력에 관한 그 법률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보니까 뭐 엉성하게 짝이 없어요. 조문도 뭐 열 몇 개인가 밖에 안 되는 그 조문 가지고 처음에 대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후에 많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직도 좀 더 효율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데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들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요.
학교에서의 훈육을 강화하고 부모의 교육을 강화하는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달라져서 그런 점들이 양쪽의 장단점들이나 찬반 논쟁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 가려는 길을 찾도록 해서 그것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송선희님께서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오늘 국장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대단하시더라고. 아니 순찰 계속 다니시냐? 10년을 넘으셨다고요. 저도 이 자율방범대 따라 순찰 다녀보는데 겁나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뭐 큰 대로로 순찰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찰은 대로는 순찰할 이유가 없으니까 골목골목 뒷길 다니는데 가로등 없는 데도 많고요. 어떤 때는 살아보고 인적이 전혀 없는 데도 많고 해서 야 이거 여러 명 다니면서도 불안하다 걱정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열심히 활동해서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TV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뭐 TV 드라마뿐 아니겠죠. 각종 우리 상영물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요인들도 있지만 또 그걸 규제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자유라고 하는 측면들 또 뭐 방송통신의 그런 자율성 이런 것들하고 또 좀 연관이 있어서 굉장히 좀 델리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청소년들에 대한 상영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 좀 더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마음을 다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옆에 우리 그 우리 장경희 대장님 예. 마지막 답변이었구나. 장인 대장님께 주신 말씀, 그 장인 학부모, 부모, 장인 부모 연계해서 매번 가서 하신 말씀 아주 굉장히 감동있게 들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은데, 그치? 예. 마음이 얼마나 짜르시겠어요. 나도 바쁘기도 하지만 저 마음 생각하면 내가, 아이고, 다를 좀 밀어놓고 가야지. 이렇게 하면 가실 것 같아요. 원래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코스물에도 털어야 되고.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지 한번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영수를 어떻게 받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는 좀 더 개선된 방안이 없을지 고민해보도록 하겠는데 그와 상관없이 그 짠한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만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손 만대로 복받으십시오. 답변 대충 드렸습니다만 혹시 또 추가로 뭐 말씀할 분이 있으면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그러면 마무리를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금일 말씀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이 더욱더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약자 범죄 예방을 위한 한장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